지금 숨어서 아주. 기분 좋은 인사 알로하 코알로하 신발 전화하시네요. 저기 신발 샵인데. 와 신발 봤네. 여배우분들 구두에 이빨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와 되게 이빨어진다 지금. 와 진짜 여기서 보는 광경도 진짜 이쁘다. 여기서 보는 광경도. 네. 아니, 근데 이런 집에서 7년 사셔도 여기가 가끔 지겹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질리지 않은 거는 뭐 집이 뭐 어떻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질리지가 않는 거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소리 이런 거에 깼는데 여기는 새소리에 깨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려고요. 결혼식 사진.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심혜진 씨랑 결혼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혜진 씨가 딱 깼는데도 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는 자신감이거든. 건방 준 거지? 건방 준 거지? 야. 이거 봐봐. 이거는 이거 누가 그려주신 거지? 남편분께서 사랑한 아내에게 직접 그린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삽시다. 심혜진님께서. 아 그래요? 작곡부가 잘 그렸어요. 아니야 이거 누구 작가 그리지? 작가 그리지. 왜 이렇게 아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네 다. 주라 때문에 쳐줘야지. 우리 형님들이 좀 이상하세요. 얘 지금 일부러 오늘 말 많이 해서 허기지기 하려고 그래. 야 이기려고. 이야 아니 좀 따라 붙이면 이제 시민 씨 입이지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손맛과는 좀 이렇게 전혀 멀죠? 예,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결혼도 했고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식구들 먹여야 하니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시고 남편분에게 첫 번째 해준 음식이 기억납니까? 된장찌개인데요. 첫 번째 해준 음식. 처음 해본 음식인데. 또 차는데 바쁘니까. 근데 보통은 맛이 없어도 먹어주잖아요. 네. 한 숟갈 딱 뜨더니 옆으로 이렇게 탁 밀어놓더라. 이야. 미쳤나 그랬지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무례한. 근데 진짜 맛이 없었대. 결혼 후 첫 해준 음식인데. 속을 뭐라 할게요 내가. 이 처리 해드리니까 이 처리야. 제가 입 모양을 입 모양을 살짝 봤는데 입 모양이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민진 씨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음식을 빨리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남편이 배고프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쌀을 갖다 농사지러 갔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오 멋있다. 시민 씨한테 때려고 바로. 그러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성의 이 모양이냐고. 진짜 로망. 속에 있는 가슴 시키는 대로 멘트를 하잖아. 말풍선 속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럼 남편분하고 두 분이서 식사할 때 평상시에는 뭐 어떤 음식을 드세요? 오늘 우리가 먹는 그대로 드릴 거예요. 평상시에 드시는 대로? 네 집밥. 돼지 고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 그냥 이렇게 쌈밥? 기본적인 쌈인데? 네. 쌈 안에 들어간 낙불. 낙지 불고기? 불락. 매운탕. 가리비찜에다가 날치알하고 멸치 볶은 거 주먹밥. 쌈이 마지막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쌈. 자, 여기가 이제 음식이 나올
와! 지방.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